풍성복음이 침매구하야 일도항광이 사두로이구나. 불시장화의 판단적이면 지흥천고의 왕음유로구나. 내가 본문 다 한 거 아닙니까? 사족을 따라 잔소리 하려고 하여간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아이고 스님 잔소리 그만하고 내려가서 시끄럽소 하고, 또 젊은 세대는 저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고 하고 생각할 거고, 사실 산천초목 두두물물이 본문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안비설신이라는 눈, 귀, 코 다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지를 못해. 진실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안비설신이라는 육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마음을 보면 천하만사가 법문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천하만사가 부처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을 담아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려고 하니까 어느 것 하나 맞을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명상 금정산 정상에 보모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명산에는 대찰이 있고 명산에 기우는 이 대찰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전등조사들이 이 1400년을 지켜왔고 지금도 미래에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화세계 중에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우지상을 하고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어? 즐거워도 내 평생이고 기뻐도 내 평생이고, 어?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에서 생년 불만 백이라 백살 미만이면 다 이 세상 떠날 건데. 그래서 인간이 영과 육이라는 이원의 합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뭐 폼을 잡고 내 이쁘지요 하고, 어? 아무리 이쁘게 해도 저 서산에 일나라고 하면은 후 불면 날라가는 한 줌 죄일 뿐이다 이 말이야. 한 줌 죄가 아무 것이 아무 예 할 수 있나? 결국 예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마음, 영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온 것이, 여러분들은 뭐 등산불 치고 나서 하나 이거 부처님 복주고 맹주소 등산불을 줄 수가 무엇이 있노? 또 받을 때가 어디 있는데? 본래 성사가 없는데 받는 것도 내 마음이요 주는 것도 내 마음이요, 그죠? 부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부처님을 등산불이라 하니 줄 수 없고, 부처님이라 하면 시방법계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논아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적시불이라는 게 마음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주고 받고 하는 관통문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사 이무자재 한다는 것도 생사도 이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붙들지 못하니까 내 것이 안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어느 날 죽을지 모르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붙들고 나면 생사의 무자재니까 아들아 딸들아 손자들아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빠이빠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 만나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주지스님이 함께 소임을 살고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참 옛날 우리들이 했던 관습들을 이렇게 지장 기도를 해서 수많은 영가들을 천도를 하고 또 주지스님이 그런 원력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 고맙고 고마운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옛 선조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주지스님이 잘 돼야 여러분도 편안하죠. 또 아들 딸 소원 성취할 수 있죠. 그래서 주지스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울망 주지스님이 열심히 잘 살아줘야 여러분도 편하고 보모사도 잘 되고 또 부산시도 잘 될 것이니까. 풍성의 보금이 침 매과야 풍성의 보배금이 오랫동안 파묻혀 있다가 일도 한강이 사도로다 한번 번쩍하고 비치니까 쭉 북두성을 비추더라. 불시장화 판단의 장화가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은 지형 천거의 왕념이다. 천거의 공연이 묻혀서 다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뭐 잔소리 이왕 하는 김에 좀 해야지. 황벽 희운 대사라면은 여러분들이 뭐 괴락으로도 유명한 참 중국의 도사고 우리는 좀 안타깝지만은 중국의 대도사 빼고 우리들 도사들 뭐 이야기거리가 별로 남은 게 없어.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인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라 때부터 고려까지 참으로 많은 중국 이상으로 도인들이 태어나지만은 우리는 이 기록 문서에 약해. 여러분도 법문 들으면서 기록하는 사람 없어. 일본 사람이라면 전부 다 기록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 저래 스님 법 뭐 합디까? 몰라 잘하더라. 그 이상 할 게 없어.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말도 없겠지만은 기록문이라는 것이 되어서 나름대로 글재간이 있는 분들이 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내 아들 딸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한 포교가 되거든. 아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또 법문을 듣고 새 사람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내가 그 책을 냈을 때 그 책을 보고 새 사람이 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들의 아들, 딸, 며느리, 손자를 길들일 것 같아도 길들이지 못해. 그러나 본문을 듣고 아 지구다 하고 책을 써서 남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사들은 뭐 할 말 안 할 말 많이 했던 것은 바로 육체는 시암적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 그까지 그 뭐 아프더나 죽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영원토록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뭐 10년만 정도의 종파가 있어도 나를 믿고 의지하라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한마디도 한 게 없어. 왜냐? 자기는 믿을 게 없는데. 왜? 부처님은 믿을 게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 따로 믿을 게 없다 이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안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병 중에 가장 큰 것은 해태의 병이다. 게으른 병이라고. 열심히 하는 자는 필요 않고 소원 성취를 해. 근데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원 성취를 해?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부처님도 나와 같이 내가 일자부지 경중원에서 수많은 종교를 섭렵하고 앉아서 생사이무자제하는 도리를 알려고 6년 동안 있다가 날마다 보는 별을 새벽 별을 그날 또 봐서 근데 그날은 유난하게도 별빛이 더 찬란하구나. 아 이제 알았다. 부처님이 알고 나니까 어떻게? 아, 내가 알았던 것을 내가 천상천의 유아독전이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가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깨쳤다는 걸로 해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 같이 깨쳐야 되겠구나.
그러니 모든 중생이 나와 함께 다 깨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타일시 성불도요. 나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가 되자. 부처가 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거짓되고 된 것이고 허황된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여포 뭐 한포용이라고 했던 것이 다 물거품과 꼭두가시 같고 그림자 같고 하다고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바로 내가 제대로 알고 나니까 아 이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자기 깨친 바로.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84,000 장경이 남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부처님이 이 사바에 떠날 때 나는 단 한마디도 한 말이 없다. 왜냐? 남겼다고 한다면 자기를 삿된 외도라고 할 것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분 나와 같이 모두가 깨침의 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 노력은 저 히말라야로 올라가는데 길은 천차만별하다. 깨침의 길을 히말라야로 본다면 수미정상 원각산이라고 보면 올라가는 길은 천태 천갈래 만갈래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다급다생형으로 살았던 행업이기 때문에 행업 따라 나는 저 길이 좋고 나는 저 길이 좋고 나는 저 길이 좋다. 말하자면 나는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서 춤을 추고 싶다. 나는 지장보살을 하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서 춤을 추고 싶다. 전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생의 행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본인 스스로 하라. 그러나 열심히 해서 걸어가고 걸어가고 걸어가면 필연코 나처럼 성불의 정상에 온다. 이것은 믿어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화엄경에도 신이 도원 공동모라는 게 믿어서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도의 근원이고 공동의 어머니다. 즉 내가 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곧 부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뭐 우지사항할 게 없지. 날마다 춤추고 노래할 정도인데 무엇이 그래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몰라. 생년 불만백이라 100살 미만에 살면서 천년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거든. 근데 그래도 돌아올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천년 동안 뭐 걱정을 해보면 돌아올 거 있나? 그러니 걱정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소용없어. 집에 불났다 하면 울고불고 한들 불은 다 나버렸어. 그죠?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놔라. 부처님이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다.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력 또 뭐 성경 또 독경 참선 기도 모든 것을 하더라도 자기 의견에 맞도록 열심히 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백의 하루는 이 산 중에 인물이 올 것 같으니까 야 내가 조용히 쉬고 싶으니까 너희들 다 각자 방으로 가거라 하고 이제 홍주 경원사에 계실 때 그렇게 대중을 다 앉아버리고 혼자 조용히 이제 참 산매경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배상국이라면 잘 알 겁니다. 배상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참 재상이 하루는 자기 있는 있는 절이라고 이제 절에 들어왔습니다. 절에 와서 보니까 온 절 벽면에 큰 스님네들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그리고 자기들 눈이 있는데 조사 스님네들의 진영을 그리는 걸 왜 모르겠느냐 이라. 그래서 원주 스님한테 묻기를 원주 스님 저 벽면에 붙어져 있는 게 저걸 때 뭐 귀신떡 쪼가리 같은 게 뭐예요? 그걸 물었어. 그러니까 원주가 고성입니다. 벽면에 그려져 있는 게 전부 다 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국이 말하되 행위는 거 아니냐? 모습은 뭐 그런대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고성이 제 신마체요. 고성 어디 있습니까? 고성 어디 있습니까? 벽에 뭐 그림은 그렇게 많은데
고성 어디 있어? 집에 가서 고성이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참선이 된다는 거예요. 어단이 동로되도록 이것이 연보하고 무용차도록 열심히 하면 일양삼매가 되어서 깨침의 그날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양삼매 되면 저절로 깨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고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배상국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가 한 말도 안 하거든. 대답할 필요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몰라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처사가 금방 지게 말이지. 큰 스님들 진명을 보고 저게 뭐냐고 묻는 이 대통령의 법무사에 와서 중절 못 서고 지팡이를 가지고 대웅전에서 저 뭐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각하 나라의 대통령이 성문 앞에 모자를 쓰고 지팡이로 이렇게 가르치다니 온 백성이 그렇게 될까 겁납니다. 논래가 빗어보고 모자 벗고 지팡이 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문 앞에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왔으니까 절을 해야죠. 삼배 절을 시킨 분이 우리 스님이라. 하동산이라는 분은 참 괴짜이면서도 청정한 대도인이거든.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 조계종을 가질 수 있는 정화를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스님이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총칼이 뭐 대단한데? 정광문에 청춘봉 하듯이 스님들 목을 친다면 뭐 봄바람에 칼이 두르는 것 똑같은데 뭐 죽은들 뭐 무덤이 있나 뭐 처자식이 있어 죽으러 준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죠? 상투도 없고 무덤도 없는데 아까울 것도 없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해안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부처님을 해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황백시운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해갖고 저기야 이 절에 선방수자라는 그런 뭐 누더기 입고 다 떨어진 모자 쓰고 다 떨어진 글만 가지고 유랑하는 그런 선방스님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주운하되 유일희운상자야 여기에 오직 한 사람 희운이라는 사람인데 다 떨어진 누더기 입고 괴짜인 스님인데 뭐 말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사선생은 내가 보니까 그것도 선방스님 같더라. 그러니까 배상공이 그것도 굉장히 높은 성공이니까 그럼 그 스님 좀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러하죠. 그래서 그 스님께 원주가 가서 이제 상세한 이야기를 다 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황백희운이 당신 여기 와서 뭐 의심나는 게 많은가 본데 저래 오면 의심나는 게 많겠지. 잔소리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나에게 물을 것이 물어봐라. 그랬더니 형님과 거기나 모습은 그럴듯한데 고성이 제시 맞춰요. 큰 스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백희운이 천하의 괴짜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형이가 가관이라 모습이 그럴듯한데 고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말하기를 배상공! 불러.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황백희운이 제 신마초 그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어디 있어? 이 말에 배상공이 은하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깨치게 하는 것은 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대로 참 깨침의 미덕을 갖출 때 이제 제대로 그렇게 깨치게 된다는 겁니다. 황벽이 이렇게 해서 참 자기 나름대로 격을성을 있다가 백장 회상에 들어가서 이제 쉽니다. 그렇게 백장 회상에 백장이라는 분은 일부장이 일일불식이다, 그죠?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요즘 스님들도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황태자로 다 나아놔서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밥 먹어도 먹을 너무 많아갖고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뭐 선방이 있을 때 보리밥 삶아갖고 그럼 겨우 먹고 간장하고 김치 정도 있으면 크게 다행이라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참 복된 지금 태어난 사람 다 복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대중들이 울력을 하는데 밭에 나가서 이제 밭을 이렇게 뭘 심으려고 일구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백장이 오나한테 온살이야 개전불력이니라 쉬운 살이야 밤을 일구는데 힘들지 않더냐? 그러니까 황백이 말하기를 수중자문을 뭐 대중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 했을 뿐입니다. 특별하게 되거나 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백장이 오나한테 이로 도용이구나. 그래. 그래도 뭐, 땀깨는 흘리겠구만. 힘들겠다. 그래, 시군 선사가 말하되, 쟁감사로를요, 그래, 대중이 울려고 하는데, 그 사야 할 수 있습니까? 대중과 함께 일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그러니까, 백장이 오라되, 개덕 다섯인가? 그래, 죽도록 울려고 했다는데, 밭 얼마나, 몇 평이나 일가는가? 이 밭이 무슨 밭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뭐 배추 무 심는 밭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수행은, 이 선, 원칸은 선이 터닦을 선입니다. 그죠? 저 밭을 닦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심정, 마음의 밭을 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주가 그대 마음의 밭을 얼마나 읽었는가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희원 선사가 작서 전세한테 호미로 가지고 밭을 일구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장이 밭을 매는 힘내를 내니까 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을 막고 희원이 나가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스님네들이 전하는 가장 사랑스럽고 아끼고 배려하고 자비를 보이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알아듣도록까지 말을 해야 알아듣는 줄 알아. 그건 아니잖아. 알아듣는 건 본래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 이전에 이미 다 했는데, 그죠? 그래서 수행하라고 우리 스님이 평생 감인대.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견딜 감이라 견대.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산을 올라가든지 뭐 밭을 매든지 하더라도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그 견디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기초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견디면서 또 앞을 보니 전망망 후망망이라 앞도 대상 같고 뒤도 보니까 망망해 보이질 않고 하니까 이럴 때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 서산이 일라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이 밭을 맬 날이 있겠지, 그죠? 때가 되면 나도 깨칠 날이 있겠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열심히 김을 매면 돼. 나의
심전에 수많은 잡초가 수억 겁이 흘러왔는데, 너와 내가 다를 게 뭐 있고, 부처와 내가 다른 바가 뭐 있어? 부처님은 스스로의 심전을 매해서 잡초를 없애버린 분이고, 우리들은 잡초가 가득 남아있는 것 뿐이야, 그죠? 그리고 이 잡초를 없애는데, 뭐, 경인들, 뭐, 사인들, 호민들, 나신들, 뭐, 생각할 거 없다, 이게. 무엇을 하더라도, 노력하는 자는 필경에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노력해서 하면은 나의 심전은 저절로 일구어질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참아야 되고, 둘째는, 견디고 참아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대라, 기다려라. 여러분이 뭐 건강경 한 천만도 했다면은 깨치기를 기다리고 건강경을 계속 하면 되는데, 내가 천독 했는데요. 산이 먼저 앞서서 뿌려. 산이 태산같이 높으니까 내 마음이 그 상에 가려져가 보이질 않아. 그리고 절에 다니기만 하면,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상이 더 높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오래 다닌 노보살들은 스님을 보면 아주 우습게 여겨. 왜 그러냐? 그 기란성 같은 노스님 15하고 살다가 보니 지금 이 젊은 스님들 스님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소? 애미말이 죽고 나면 새끼말이 대신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이 전전 건강해서 개개성생해 왔는데 지금 젊은 스님이 그 개성할 수 있는 개성자인데 그렇게 업신여기가 되겠는 얘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자라는, 불자가 뭐냐? 그리고 절에 대한 불자다. 불자라는 것이 부처님의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자가. 이것도 더 위대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히 높은 이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자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방, 북방부에서 성문연가 보살 불인데, 보살 다음에 부처거든. 근데 여러분 이름을 전부 다 보살이라 하는데도 그 큰 이름을 줘도 별로 마음에 고마운 줄 몰라. 보살 위대한 이름이요. 그죠? 불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름을 받고도 고마울 줄을 모른다면 어느 생에 정말 내가 부처와 같은 자리를 같이 노르겠어. 그래서 우리 스님은 감인데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근데 이것을 무엇에 비해나 평생을 참 개정의 사막을 지켜왔고 부처님도 열반하실 때 무엇을 스승으로 삼으리까? 교유를 스승으로 삼으라. 그래서 감 견딘다고 하는 것은 개로 본 거라. 여러분 개를 받는 것은 무조건 지켜라. 지키라 그런 생각을 하죠. 괴를 지킬 데가 없어. 생사의무자제인데 생사 없다면 괴를 지킬 데 어디 있겠어. 바로 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이 수없이 많아. 근데 자기 단점은 꼬리를 감춰버리고 그저 어쩌든지 장점을 내놓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는 거요.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나의 단점을 괴라고 하는 것은 밭에 풀을 매듯이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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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면 결국은 둥근 원이 돼서 이것이 원망 부족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완전한 갖춤이 되거든. 이게 원이거든. 그래서 개라는 것은 그렇게 가지를 너희 잘못하는 수많은 다생의 은혜를 가지를 쳐서 다 없애라. 그래서 원망 부족상이 되게 되면은 자연히 깨침이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 구족이 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지켜라. 개를 내가 내 마음의 모든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를 지킨다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이다. 정은 남방의 정이고 북방의 삼해 아닙니까? 정이라는 것은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청정한 개념이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한치도 나갈 길이 없답니다. 부처님이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계를 청정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계를 청정히 지킨다는 게 뭐냐? 나의 수많은 잘못된 가지를 잘라야만이 오매불망 단 하나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인력하는 것이 오직 하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직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이 정의에 오면 이륙시중에 밤낮 전혀 흔들림 없이 한 생각에 머무르는 거야.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 일주 이상 되면 일양삼매라서 삼매에서 잠들고 삼매에서 사는 거요. 결국 삼매에 있기 때문에 생사도 먹고 안 먹고도 잠자는 것도 초연하는 거요. 그러니 그 속에서 깨침이라는 건 자연의 자연성이야. 자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깨침을 무엇 때문에 기다리겠냐. 그래서 인려가 되도록 스스로 그 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수많은 마픈 내 망상의 것을 자를 줄 아는 본인이 되라. 이것은 남이 절대로 해줄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밖에 할 길이 없다. 그러니 부처님이 대자비심으로 제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 가지를 잘라라. 그 다음에 그 정이 인려가 되면은 다음에 오는 게 지혜가 된다. 해. 지금 사람들은 학벌이 높아가 박사이가 몇 개 되고 해서 천하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 그래, 저를 오면 내가 교수들 오면 이래. 골빈 사람 오나? 기분 좀, 여기도 박사들 있을 거라. 교수님도 있을 끼고. 그럼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 부모님이 준 위대한 에너지를 그들은 배우고 듣고 익히고 감춰 놨다가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되니 에너지를 부모가 준 이 골수를 다 써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골이 빈 사람이지. 이 골 빈 것을 채우는 것. 차가 밧데리 연구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충전해야죠. 그 충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독경하고 사경하고 주력하고 참선하고 이 불교보다도 더 위대한 게 없어. 근데 불교는 한 종교로 자꾸 밀어붙여갖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불교고 당성교 약 천년 동안 유교와 도교와 불교가 하나가 돼서 불교 속에 유교 도교가 다 들어있는데도 불교는 어제 불교로만 취급하려고 그래. 특히 남방에 오천년 요가 문화도 불교가 다 포섭을 했기 때문에 불교를 알아야 요가의 진수도 알고 금강법도 알게 되고 또 도가의 단전호흡, 기호흡하는 뭐 기수련하는 모든 것도 불교를 알아야 제대로 돼. 왜냐? 첫째, 신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한 생각도 걸리는 마음이 없어야 되거든. 내가 한다, 안 한다 하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내가 무슨 번뇌를 일으키는 것도 끊어야 되고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잘랐을 때만이 바로 최고의 경지. 그래서 비파사나 명상의 최고의 경지가 되는 것은 생각이 염도 영구 무협체에서 생각이 없는 곳에 갈 때 진실로 어제 오매불라 인려가 되는 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계정에 사막을 해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한 모든 걸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니까 사회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미량 공항하면 허왕후가 가져온 신의 위대한 조상 산 105m를 깎는다 하는데 못 잘랐는지 모르죠. 물론 한국 최초의 후왕 강무무 18년 서기 42년에 세운 오나사도 날아가겠지. 절도 한 20개 날아간다는데. 근데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가와 불가라는 거. 해도 좋다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참 안타까운 건지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스님이 수행을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남들이 잘 아마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화려하고 있기에 단연하고 필두 낙처에 활묘하로구나. 진일장전 만년수하고 야래이구 창노수로구나. 뭐 이미 답을 우리 스님이 깨치고 나서 제일 먼저 개성을 남긴 것이 화려하고 기다면 자기가 화두를 잡은 것을 화두를 지라고 보고 지를 잡는 건 뭡니까? 고양이죠. 그래서 고양이를 그려서 갖고 온 지가 몇 해였던가. 여러분도 다 참선하는 사람은 그 고양이를 그려야 되는구나. 고양이가 바로 삼매경에 갈 수 있는 어단이거든. 그래서 그리고 그렸더니 몇 해가 흘러갔느냐. 필두낙제야 활묘하거나 그렇게 그리고 그리더니 더 안 되더니 오늘 붓끝을 딱 놓고 보니까 살아있는 고양이구나. 이제 내가 여기 딱 잡았구나. 뭐 화두를 딱 잡아서 삼매경에 갔으니까 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 고양이가 쥐를 잡았는데 내 멋대로 요리하면 될 거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가 절대 그냥 먹는 법이 없어. 탁 던졌다가 떨어지면 또 잡아갖고 일하다가 또 탁 던지고 가고 놀거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삼매를 탁 잡았다면은 다 생에 얻었던 봉사가 이제 금생에 눈을 뜰 거 아니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춤을 춘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나? 요즘 노래 잘 부르는데 노래 부른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 여러분 우리 저 합창단 이쁜 노래만 하니까 참 얼굴도 이뻐지는데 그래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환멸이 이제 잡았으니까. 그래서 진일창전 만면수하고 이제 뭐 태평하게 잡았으니까 창가에 따뜻한 햇빛이 쪼이는데 코나게 잠을 자는 거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야래이고 창노수라 예전처럼 똑같이 쥐를 넓은 쥐를 잡고 있는 거야. 어단을 즉 화두를 쥐고 있더라는 거지. 왜냐? 이건 삼매경이기 때문에 놓고 뭐 버릴 수가 없어. 영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스님 그 1차로 깨친 것인데 그 다음에 뒤에 아무래도 뭐 미진함이 있었던지 몰라도 뒤에 한 수를 더해서 50년 내 하묘양 터인 금일분명 할묘하다 방초한도 유부조하고 야래이고 창노설하다 50년 동안에 그리고 그리면서 고양이를 그려왔더니 금일 분명히 오늘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고양이를 그렸다 이 말이야. 오늘에서 분명히 내가 하도록 꽉 지었어. 방초한도 유부자고 그리고 이제 지었으니 녹은 방초 우거진 곳에서 낮잠이나 잘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밤이 되면 예전처럼 여전히 늙은 쥐를 잡고 있더라. 왜냐?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놓고 싶어도 안 돼. 깨집을 분상해서 1년에 3매의 화두를 잡았다면 놓고 싶어도 놔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자기는 이제 완전히 잡아서 나에게 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법을 전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 참 우리 스님의 뜻인데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스님처럼 정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력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어떤 할머니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그 누가, 어? 글 쓰는 걸 좀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법화경을 이렇게 뺏기면 좋습니다. 법화경이야 부처님 불탄 경이기 때문에 서아모니가 만든 경이 아니고 과거에 부처님으로부터 전전해오는 경이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경전이 없지. 그래서 법화경을 뺏기는데 나도 그 기억자도 모르니까 그리 제대로 될 수가 있나. 더군다나 한 분은 뺏기는데 그래 이래 그래도 안 되고 저래 그래도 안 되고 며느리 아들 딸 볼까 부끄러워서도 못 내놓고 그래서 막 그리다가 내버리고 그래도 내버리고 해서 어느 날 턱 보니까 며느리가 엄마의 부엌에 밥하고 뭐하고 반찬하고 다 있습니다. 오늘 조금 늦을 겁니다. 그렇게 공양 진지 잘 잡수고 계십시오. 그래 잘 가거라. 대문 닫고 보니까 이제 내 세상이라. 오늘은 내가 대작을 한번 해야지.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이불 호청이 그 연기 있는구나. 잘 아시죠? 그놈을 데려갖고 글이 잘 안 써지니까. 그래가 거기다가 막 뺏기기 시작했어. 그만 그 뺏기다 보니 산매 들어갔고 10시가 돼서 며느리가 왔는데 집안에 불이 깜깜하거든. 어? 어머니 그 돌아가시는 거야. 큰일 났다. 그러고 불쾌가 쫓아와가 어머니 방에 불을 탁 올리는데 가만히 앉아 글을 쓰고 있거든. 어머니 그 보입니까? 어? 벌써 오나? 나에게는 흔히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입에 달린 소리인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잔소리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이제 이만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주지 스님과 소임자 스님들이 정말 잘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나도 옛날 그래 봤으니까 근데 내 딸아 잘한다 해도 뭐 서툰 게 너무 많거든.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대한민국의 선찰 대본산이라고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수많은 고성들이 지나갔고 앞으로도 수많은 천자라 만거부터야 돌 하나 저 하나마다 전부 다 성인이 나타나는 곳인데 여기를 털을 잘 다지지 않는다면 어디를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 중에 그런 성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잘 그 소임자 스님들 도와줘서 주지 스님이 원만하게 불사를 다 하고 참 멋지게 향할 수 있도록. 근데 왠지 모르게 주지가 소임을 살고 가면은 전부 다 뒤통수를 떼는거 욕하기 바빠. 자기는 죽도록 한다고 했는데 모자라서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주지 스님이 이제 갈 때는 박수를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에? 좀, 신심이 나도록 해야지. 그래, 안 하면 뭐, 재미가 있나? 삼겨놓는다, 함이불후여, 동안전년, 현상희로유나 필경수수 조해구요 도두운정이 멱산기로구나나 이미 다 이 이야기는 그 희운 대사와 그 배상국 거사가 만난 것을 불안온이라는 스님이 이 개성으로 보인 겁니다. 상견원담 이 분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참말로 이치가 원만해서 그럴듯한데 등안전면 편상이로다 유유히 돌아설 때는 더더욱 화련히 삐그치나구나. 아, 그러기 전에는 몰랐더만은 돌았을 때, 아,
저기 뭔가 살아있는 기운이 있구나. 명산 대찰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아무도 막지 않잖아. 많이 해서 가져가면 될 것인데 자기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적게 하고 많이 받아가려고. 절대 공짜는 없어. 그래서 돌아설 때 보니까 아 진짜 참 서광이 번뜩이고 참 아름답게 보이거든. 필경수서 좋아하고요. 이 참 대목이 좋은데 강물은 마침내 모두가 다 바다로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결국은 서산의 일락에서 죽음으로 가는데 그 전에 이 이치를 왜 마치면은 부처님의 해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못하니까 저승사자가 가자 가면 가는 대로 아이 밀어난 소야 하듯이 가자 가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생도 그래왔는데 금생의 불교를 알고 그렇게 매질 한 대로 따라간다면은 남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미련한 소새끼야, 그럴 거야. 그죠? 적어도 불자라면 그렇게는 안 돼야지. 그래서, 강물은 마침내 바다로 돌아가고, 도두원정 맥상기로다. 구름은 결정코, 자, 산의기로 돌아간다. 왜냐? 구름 선수로 하나 떠 있으니까 돌아가고 돌아오는 거 없거든? 백원청풍 자으려야 될 오후왕이 없으니까 그대로 뭐 있는 건데. 그러나, 결정코, 저, 산원지로 가는 것이 산으로 찾아 돌아가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아무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